선천성 사경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및 자세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선천성 사경 완화의 보호자분들께 사경을 교정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과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효과적인 사경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사경이란? 선천성 사경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기울여주는 흉쇄 유돌근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짧아지거나 멍울이 생기면서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고 머리가 기울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흉쇄 유돌근의 문제 없이도 사경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흉쇄 유돌근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선천성 사경의 치료를 위해서는 다음에 스트레칭 방법과 자세를 통해 짧아진 근육을 지속적으로 늘려줌으로써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측 흉쇄 유돌근의 이상으로 인해 얼굴이 왼쪽으로 돌아간 사경 완화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트레칭. 아이의 목을 스트레칭할 때에는 보호자가 벽에 기대고 앉아 아기를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시행하거나 아기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시행하면 됩니다. 머리를 옆으로 굽히기. 보호자가 왼손으로 아기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아기의 머리를 왼쪽 어깨 방향으로 구부린 후 10초간 유지하는데 이러한 운동을 15회 반복하며 하루 4번에서 6번 정도 시행합니다. 머리 돌리기. 보호자가 왼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팔뚝으로 오른쪽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기의 턱을 잡습니다. 천천히 아기의 얼굴을 왼쪽으로 서서히 돌린 후 10초간 유지하는데 이러한 운동을 15회 반복하여 하루 4번에서 6번 정도 시행합니다. 자세 잡기. 환아를 들 때에는 아기가 앞으로 보도록 옆으로 드는데 보호자의 왼팔을 아기의 다리 사이에 넣어 아기의 몸을 받친 상태에서 보호자의 오른쪽 팔뚝에 아기의 오른쪽 귀를 받쳐 고개가 왼쪽으로 구부려지도록 합니다. 아기를 들 때에는 가능한 자주 이런 자세를 사용합니다. 환아가 눕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놀 때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장난감을 놓습니다. 환아와 놀아줄 때에는 아기가 고개를 들고 오른쪽을 보도록 자극합니다. 우유를 먹일 때에는 고개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선천성 사경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자세 잡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